금융당국은 과다한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사들에게 상환 능력이 취약한 대출 비중을 줄이도록 유도하고 있는데요. 개인소득 대비 대출 원리금 상환 비중, 이른바 DSR이 높은 대출 비중을 줄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DSR 규제는 은행 등 1금융권에서는 작년부터 시작이 됐고, 카드 등 2금융권은 내달부터 시행이 됩니다. 고금리 대출을 받는 저신용자일수록 이 DSR 규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이 DSR 규제를 앞두고 카드사들의 고금리 카드론 대출 비중을 살펴봤더니 회사별로 천차만별이었습니다. 고현정 기자입니다. 농협과 삼성카드의 고금리 카드론 대출 비중이 업계 1, 2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각 카드사별 공시자료에 따르면 20% 이상의 금리가 적용되는 카드론 대출자 비중은 지난 3월 말 기준 농협은행이 15.8%, 삼성카드가 13.64%였고 KB국민카드가 11.62%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나머지 카드사의 경우 모두 한 자릿수대에 머물렀고 특히 롯데카드, 하나카드 등은 20% 이상 금리를 적용받는 대출자 비중이 1% 내외였습니다. 이처럼 카드사별로 고금리 대출 비중은 천차만별입니다. 농협카드의 경우 고금리 카드론 대출이 전체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하나카드보다 80배가량 많습니다. 볼륨이 커지면은 커질수록 어찌됐건 조금 운영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진다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수치가 조금씩 가는 거는 그냥 카드사별로의 그 카드론을 운영하는 그 지침이라든가 그 운영하는 프로세스의 차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하나, 롯데 등 고금리 대출 비중이 낮은 카드사들은 자사의 우량 고객이 많아서 스팟성 금리 할인 행사를 통해 적용 금리를 낮췄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고금리 비중이 높은 국민카드는 카드사 규모가 큰 만큼 광범위한 고객층을 갖고 있다며 최근 대출이 어려워진 만큼 올 1분기 소액 한도 카드론 대출자가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오는 6월부터 제2금융권에 도입될 DSR 심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구체적인 안은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안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고현정입니다.